자, 그럼 처음에 제가 네 마디만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디만, 두 마디만 하게 되는 이 노래는 앞에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은 뒤에 클라이막스 그 부분만 따로 연습하시면 노래는 끝납니다. 즉, 우리 가요는 A, B, 다시 한번 A가 나오는 세도막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럼 처음 네 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요것이 똑같이 16마디가 똑같은 리듬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연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조, 키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F 메이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의 노래에 어떠한 리듬이 쓰였나? 자, 들어보시면은 자,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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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완, 둘, 셋, 투,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완, 투, 쓰리, 포. 자, 이렇게 한 박자를 가지고 셋으로 나눈 슬로우락의 리듬을 쓰고 있습니다. 즉, 슬로우락은 뭐죠?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는 50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다 나이트클럽, 캬바레도 가보시고 했을 겁니다. 거기서 브루스 칠 때 대표적인 리듬이 이 슬로우락이죠. 그러면 연주를 잘 해줘야 춤추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근데 연주를 못해. 즉, 연주를 못하는 것보다 박자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춤추다가 연주자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 항상 중요한 것은 첫 소리. 지금 두 마디마다 어떻게 되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요 네 마디를 가지고 첫 소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첫 음만 길게 끄시기 뭐 하면은 비브라토 같이 하시면서 통잉도 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리듬 속에 트럼펫을 맡깁니다. 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당신이 뭔지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자, 첫 통잉은 어떻게 하시죠? 당. 자, 당 해보세요. 당. 혀를 밑으로 당겨야 돼요. 당, 당 가는 게 아니라 당, 혀 떼기를 해 주시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진짜 소리가 답답하고 안 나시는 분들 진짜 답답합니다. 자꾸 혀 떼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혀 치기가 아니에요. 떼기. 당, 당, 여기 팔도 당, 가슴 피고 나팔을 당, 이게 아니라 당. 자, 첫 소리 내는 연습.
자, 제가 지금 두 마디마다 작게 시작해서 커졌다 작아졌어요. 이게 음의 기본이죠. 그리고 강약의 위치는 강, 냐, 중간, 냐. 당신이 얼마나 내게 네, 네. 소중한 사람인지 요 강약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도 살고 노래 표현이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이나믹입니다. 길게 불면서 연주하면서 무자르듯이 잘라지지 말고 작아지는 거. 자, 초보님들이 연주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냥 음의 강약이 없이 소리 내기가 바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힘주고 앞으로 가요. 내가 노래를 하려고 힘을 써서 그래요. 이것을, 자, 이렇게 내가 힘주고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듯이 벌려야 돼, 벌려야 돼요. 당, 당. 그리고 소리가 안 나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첫 소리만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당신이 소중한 할 때, 라, 도, 세월의 시플레 이 솔이잖아요. 그러면 라, 도, 시, 솔세 개음을 가지고 첫 소리 라, 그다음 세 번째 마디 도, 도. 그다음에 그 밑에 줄 C플랫 혀를 띄면은 무조건 소리가 밝고 명확하게 땅 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혀를 띄기를 안 하면은 자 소를 내가 낸다. 거기에 지금 일곱 번째 마디 소를 낸다. 혀를 안 띄고 혀치기를 한다. 입이 확 딸려 들어가요. 소리도 죽고, 그래서 혀를 대시고 항상, 진짜 이거는 꼭 너무나 답답해요. 혀를 떼셔야지 안 답답해집니다. 그 다음, 당신이 얼마나 내까지는 잘 돼요. 그러면 4개, 4개, 라파, 라파 있죠. 3도 떨어지는 거. 되지 마시고 떨어지는 거. 이거 교본 저음 립스러에 있는 겁니다. 이런 립스러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입술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한사 여기도 어떻게 되죠? 도파 도파 이 입의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힘이 들어가요. 이게 아니라 내려줘야지. 항상 나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여덟 마디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마디 지나고 아홉 마디 때 똑같죠.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제 알것 같아요. 여기 이제 A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리듬이 솔, 솔, 시, 시, 미, 솔, 파, 미, 솔, 파. 요 연습을 해 주시고 나서, 자, 그러면 아홉 번째 마디부터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더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솔파 도도 나주는 이거를 협대기를 안 하고 하면은 안 돼요. 진짜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80% 원인 소리가 안 나고 내가 몇 년을 해도 안 된다. 혀를 안 떼고 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땅, 땅, 이래야 되는데, 후, 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밤하늘에 빛나는, 자, 레에 들어가죠. 밤하늘에 빛나는, 그 다음에, 나의 사랑아, 당신, 자,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나의 사랑아, 자, 제가 여기 잠깐 연주를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당신, 여기 이제 고음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나의 사랑아, 도움을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도를 작아지면서 길게 해주고 숨은, 자,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은 도파 통인이 안 되시면은 도레미파 그리산도로 끌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리라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아주 자신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 높아졌다 그래서 입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맹꽁이 소리 이러죠? 아니죠? 혀를 대려면 자신 있게 표현하려면 혀를 사랑해요 대고 대주시고 내가 조금 혀 대는 게 빈약하다 하시면은 라라라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사랑해요 라라라레라리 한 다음에 날 믿고. 날 믿고 따라준 자 구박자의 세 듣다는 표현 나왔죠. 이런 게 매력적인 겁니다. 여유 있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최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마 고마 도라 혀를 댈 거냐 말 거냐 고마 살짝 대도 되고 더 좋은 거는 립스라로 탁 끌어올립니다. 자 제가 혀를 한번 대면은 요거보다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요거를 연결을 시키는 고리를 립스라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1절이 끝나고 간주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박자를 지키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비브라토도 멋있게 하시면서 싹 사라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1절이 끝날 때 또 2절이 완전히 끝날 때는 선생님들의 표현을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 1절 끝날 때 그 다음 이제 2절 간주 듣고 2절 가실 때 자, 첫 음 혀떼기만 선생님들 정확히 이루어지시면은 진짜 혀떼기만 해결해드려도 선생님들 끝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튜톨 5주 되신 분의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40대 초반이십니다. 근데 음악적인 감각이 너무 좋고 저기 뭐야 경험도 있고 하시는데 입술 조건이랑 이 호흡 쓰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운동하는 선수예요. 선수인데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도 나는 조건이 안 맞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나 다 똑같은데 나한테 맞는 조건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편해지세요. 어떻게 찾냐 하고 맨날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불고 영상 보고 소리 내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쉽게 당당하게 불 수 있는 혀떼기만 이루세요. 꼭. 자, 2절 들어갈 때 첫 소리.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 도라 요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는 어디가? 맨 끝이죠. 맨 끝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이 반주기는 기계다 보니까 이 리타르단도 뭐 점점 빠르게 이런 표현이 좀 약해서 뒷부분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유 더 천천히 가려는 거죠. 자, 앞에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뒤에는 여유롭게 여유. 끊어지지 말고 끝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음식으로 호흡이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폼만 내가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그 연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게 하려면 시끄럽게 하면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어떻게? 작게, 예쁘게, 멋있게 연주를 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주를 사람이 안 듣는다고 더 크게 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시끄러워져. 사람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이쁜 소리로 내 감정 표현을 해주시면은 저 떠들던 그 분들이 뭐야?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한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 별빛 같은 사랑아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 봤는데요. 여러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내분들한테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 이 키가 나는 아직도 파 소리 잘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또 E 플랫, 프렛 세 개를 붙여서 하시면은 됩니다. 꼭 영웅이가 프렛을 4개 붙여서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무리만 가고 어떠한 감정 표현도 못 해요. 즉, 내가 소리를 낼수 있는 음역대에서 그것을 연주를 하고 뽐을 내야지. 되지. 내가 힘든데 누가 내 음악을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겠습니까? 내 음역대를 찾으셔야 돼. 나는 낮은 라부터 뭐 미까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노래를 할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원곡을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나의 음역대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죠? 그리고 김경호와 배우 선생님, 박완규와 배우, 남진, 나훈아. 이 사람들의 음역대가 다 다릅니다. 꼭그 사람이 했다고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의 키를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약간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